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다 라는 그 비유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롬 파월의 잭슨 홀 연설은 별거 없었습니다. 풀이하는 사람들마다 중립적이었다 혹은 약간 매파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시장에 준 영향은 굉장히 미미했다. 큰 변동성이나 방향성을 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는 이야기하기를 인플레이션 고점은 지났지만은 여전히 높아가지고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제? 전문가들은 12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자, 그는 우리는 적절할 경우 금리를 더 높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2%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우리의 목표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해당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제한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데 전념하게 될 것. 또한 지금 현재 미국 경기 상황을 봤을 때 예상한 만큼 냉각하지 않을 징후, 즉 경기가 예상한 것보다 오히려 선전하고 있다는 지표들에 관심을 두고 있다. 예상치를 상회한 GDP와 견고한 소비자 지출 추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세 이상의 성장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미국의 경기 정말로 좋습니까? 인플레이션을 비롯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 틱톡을 통해서 미국 및 캐나다의 중산층들이 하소연하는 영상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너무 비싸고 돈 나갈 때가 많아가지고 괴롭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는 사람들의 탄원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미디어 및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경기가 좋다, 미국 최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 부조리함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미국 시민들의 신용카드 빚이 1조 달러를 돌파하게 되면서 한계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요즘, 과연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이어서는 제롬 파웰의 연설을 해석해본 전문가들의 의견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가지고 가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의 닐 두타. 파월은 중립적인 스피치를 했다고 생각한다. 나는 연준이 9월이나 11월에는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 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며, 금리를 올린다면 12월쯤이 되지 않을까. 다음으로는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호세 또레스. 파월은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그의 발언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많은 투자자들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오래 그리고 공격적으로 지속됐음을 강조한다. 상품의 디플레이션과 주택 서비스 가격 상승세 완화가 연준의 입장을 비둘기파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했었던 투자자들의 예상은 무너졌다. 즉, 비둘기적이지는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마지막으로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얼라이언스의 전문가는 이야기하기를 파월은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종료됐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실히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최대한 융통성을 유지했다. 경제는 최소한 금년에는 침체를 피할 것이다. 그리고 강세장이 찾아오고 시장은 금년 말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마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개인적으로는 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 전문가 그의 의견은 좀 신뢰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요. 최소한 최근 몇년 사이에 있었던 이벤트들을 정확히 짚어낸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연준이 강조하고 있는 연착륙은 없을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침체가 오고 있으며 강세장보다는 약세장에 대비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었습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걸러들여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자,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 이어서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들 역시 소폭으로 상승함으로써 장을 마감을 했는데 그 폭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다음 주가 기대가 되는 상황.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별거 없었죠. 2만 6천 달러 선에서 여전히 와리가리를 때려주면서 주말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정체가 되면은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으며 만약에 내년쯤 해가지고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될 수도 있겠다. 고려를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는 여전히 2%. 다음으로 JP모건 같은 경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 매도 압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CME의 비트코인 선물 계약의 미결제 약정을 분석을 해봤더니 롱 포지션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졌었다. 자, 8월의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전
이에 대한 판결이 리플사 쪽으로 우세하게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왔었던 상승세가 완전히 꺾였다. 특히 미국의 기술주 거품 붕괴, 실질 금리 상승, 중국 부동산 위기 등 거시적 요인도 비트코인 약세장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X의 비트코인 덤핑 소식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확인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라든지 말이죠. 아직까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무튼지 간에 비트코인은 8월 달에 약세를 보이긴 했었으나 거래소에 보유된 비트코인 물량은 5년 이래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네요. 그만큼 출금이 많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량은 개인 지갑들로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닌가? 자, 그러면서 여기 있는 미스터 크립토우라는 사람은 이렇게 또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었는데, 하락장이 길수록 상승폭이 컸었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86일 하락장 겪었을 때이 정도 상승, 204일 때는 이 정도 상승, 그 후에 전염병 사태 때 엎어졌었다가 상승이 이어졌었고, 이번 하락장 같은 경우 490일 동안 지속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번에 쏘면은 제대로 쏠 것이다, 강력한 상승장 기대를 해본다 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었고, 이어서는 주말로 진입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 분석, 비트코인 단기 분석을 봤을 때 로만 분석가는 여전히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반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RSI 상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서 RSI는 높은 위치까지 저점을 형성한 후에 그때야말로 진짜 반등이 나오게 될 것이다. 보고 있는 가격대는 24,000달러대 초중반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내해야 될 시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닥터 프로핏 분석가도 똑같이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방더 하락이 나올 것이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유동성 및 청산 맵을 제시하면서 23,500에서 24,0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지대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31,000달러대부터 숏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고, 23,000달러에 진입하게 되면 롱을 치겠다라고 이야기한 닥터 프로핏 분석가. 모바일 차트가 분석가 같은 경우는 주말 동안에 와리가리 움직임 이어지면서 26,600까지 상승하는 척 했다가 꼬라 박으면서 하락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 남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렉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어두운 전망을 제시를 했는데요. 자, 9월 달에 암호화폐 시세가 어떻게 되겠느냐? 본인이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지금 더블탑 패턴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나온다, 더블탑이 나오게 된다라면 기술적으로 22,225달러 수준까지 하락하게 될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9월 비트코인 성적이 좋지 않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대략적으로 10% 정도 9월 달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면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10%가량 떨어지면서 22,250달러, 여러 가지로 봤을 때 22,225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만 한 가지 유념할 것은 9월이 지나고 10월달이 되면은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강한 상승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 해서 벤자민 코엔 분석가가 공유를 한 이더리움 차트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이더리움이 다르게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를 이런 식으로 비교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다가 상승 추세가 꺾일 때마다 쏟아졌었다, 이번에도 쏟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시장이 혼란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견 및 지표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9월 달에도 암호화폐 시장은 약세를 이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면 9월 달에 또 SEC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ETF 관련된 신청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누가 알겠습니까? 승인 하나 해줄지.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관련된 소송 결과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이 판사가 뭐 하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좋은 호재 소식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러한 추세를 뒤집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계속해서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바이낸스. 계속해서 여기저기에서 메타작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크립토퀀트의 리서치 총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낸스에서 뱅크런 징후가 있냐? 근거가 없다, 아니다. 2018년도 이후에 바이낸스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여전히 이전 최대치 대비 16% 이상 감소한 적이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뱅크런이 나오게 된다면 이 지표를 보면 알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FTX 같은 경우는 2021년 8월에서 9월 전고 대비 50% 비트코인 보유량이 감소한 후에 회복하지 못했었다라는 것인데요. 비트코인 보유량만 놓고 봤을 때 바이낸스는 아직도 건재하다라는 평을 내렸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바이낸스 관련된 부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마스터카드와 비자, 바이낸스와 협력을 잘 하고 있었다가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마스터카드가 일단 바이낸스의 암호화폐 체크카드를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바레인에서의 서비스를 중단시키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온 데 이어가지고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9월 21일부터 서비스를 중단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바이낸스 측에서는 이야기하기를 라틴 아메리카와 중동 사용자의 1%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기서 문제는 마스터카드는 다가오는 9월 22일부터 바이낸스와의 신용카드 파트너십을 종료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데 이어가지고 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자카드 같은 경우도 당분간 바이낸스 카드의 발급을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중단은 마스터카드와 마찬가지로 파트너십 종료로 이어지게 되지 않겠느냐.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바이낸스. 이어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도둑질해간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었던 월드코인 출시 한달 만에 44%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들에서 월드코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부정적인 여론에 많이 휩싸이고 있는 듯 합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프로젝트는 절대로 아닌데,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다음엔 또 특이한 소식 한 가지가 나왔었죠. 페페코인의 트위터 계정이 지난 8월 11일 이후로 추가적인 트윗을 날리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날짜는 우연히도 샘 뱅크만이 깜빵에 다시 기어 들어간 날짜와 일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데머리 코인에 이어서 페페 역시 샘 뱅크만의 장난질의 일환일 수도 있겠다라는 음모론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페페 운영진들 개발사 팀이 물량을 거래소로 움직이자 페페 극초기 투자자가 니네 던져? 그럼 나도 던져라고 하면서 그가 들고 있었던 물량 1조 8,800억 개를 매도하면서 가격이 20% 이상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20% 하락하자 또 다른 고래는 이를 주웠는데요. 이더리움 320개를 6,400억 개의 페페로 바꿨습니다. 해당 고래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대량의 페페를 매수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손바뀜이 확실히 일어나고 있는 페페.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게 될 것인가? 또 나름 기대를 해보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에 나온 정보들, 아, 그래도 나에게 좀 도움이 됐다 싶으신 분들께서는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봐주기, 좋아요, 댓글 남겨주기 부탁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지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제 링크를 통해서 디센트 월렛을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분한 분의 도움에 힘입어가지고 살아남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 채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